아니야. 너무 커서 봐. 후하! 안녕하세요, 부드커플의 수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연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는 장난이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은, 물론 장기 연애가 장점이기도 하죠. 엄청 편하고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귀는 건데, 단점은 잘 꾸미게 돼요. 관리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내가 꾸며주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관리해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분영이를 좀 꾸며주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잘 안 꾸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편해지고 이런 건 좋지만 저도 뭔가 튼튼한 그런 긴장감을 갖고 싶은 사람인데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같이 예쁜 카페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날 좀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가긴 했는데 걷다 보니까 뭔가 질질 슬리퍼 끓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크록스를 신고 온 거예요. 너무 안 꾸미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꾸며주려고 합니다. 지금 본영이가 작은 방에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드립일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모습이 진짜 찐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뭐 하고 있니? 은영아! 은영아 뭐해? 여기야! 카페 가자! 카페 가는데 카메라가 여기 근처 예쁜 카페 가서 어? 아 오늘 좀 찍으려고. 머리띠 왜? 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좋아? 이 머리띠가? 아니 머리 안 하면은 눈이 찔려. 아 눈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카페 갈 거야? 갑자기 뇌정신 와가지고 진짜 가? 응 진짜 갈 거야. 아 뭐 귀찮아? 죽고 싶구나? 귀찮다고? 거기 뭐지? 응? 너 뭐해? 테이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먹자고! 머리띠 그렇게 쓰다 보면은 여기 이마가 여기 다 까져. 그리고 잠깐만 지금 입술 때문에 내가 맨날 아파. 뽀뽀할 때마다 각질이 나가지고 각질이 나가지고 피부 관리도 좀 해야 돼 자기야. 겨울철이니까. 그리고 남자도 살짝 좀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게 있어야지. 너 잘 꾸며. 왜 뭘 잘 꾸며? 이게 무슨 잘 꾸미는 거야? 어? 잘 꾸며 잘생겼는데 어차피 서운하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피부도 관리하고 해야지. 올리브영 가자. 됐고 가자 올리브영 가자. 잠깐만. 이거. 아, 나 이러고 가기는 못 가는데. 오이구야, 울령쌤 하잖아. 자기야, 빨리 와. 어? 자기야. 아니, 진짜 꾸며야 되겠다, 자기야. 빨리 사러 갑시다. 네, 응, 세인트 사러. 좋은 거 사준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네, 올리브 왔어요. 갑시다. 팡팡이요. 아니, 모발 색깔이 다크브라운. 내 거 챙겨주는 거야? 자기 꾸민다니까. 아 그래? 꾸며 사는 거. 무사카 사게? 무사카 사게. 이거 괜찮더라고. 자기 눈썹 좀 다듬어야 돼가지고 이걸 다 썼어 내가. 응? 이거 눈썹칼 에뛰드 진저슈가 립 마스크. 이거 나한테 한다고? 자기한테 할 건데 자기 전에 바르곤 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닦으면 각질 싹 사라져. 너 신기하다. 이거 괜찮더라고. 그냥 올인원. 올인원? 어.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그치? 한 골라보자. 쇼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올게요.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분영이를 좀 꾸며주기 위해서. 얼마나 꾸며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좀 꾸미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억을 나게끔 하려고요. 어쨌든 사온 것들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자기가 지금 세수한 상태죠. 네. 메디힐 버블톡스 마스크팩이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버블버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어, 뭐야? 우와. 잠깐만. 혜연이는 팩 진짜 잘 하는데.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하고 있어. 팩으로 얼굴에 보습을 이렇게 흡수시켜줘야 돼요. 얼굴에 10분에서 20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버블이 일어나는데 흡수시켜준 다음에 시트를 떼어내줘. 그 다음에 또 2차 버블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이렇게 세안을 하는 거 있죠, 버블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하면 끝이에요. 네? 아, 시간 다 됐어요. 이제 팩을 해주세요. 우와. 이 버블로 그냥 세수를 하면 돼. 깨끗하게 세수해요. 네? 이렇게 피부 팩을 하고 왔고 이제 스킨 로션을 발라야 되잖아요. 네. 피지오게도 사왔어요. 이게 남성용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피지오게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포맨 플루이트.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발라봐. 네. 추측하게 추측하게 발라. 이런 거 바르기 또 편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뽀뽀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든 이유가 각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까칠까칠하고 막 뜯어버리고 싶고 각질이 좀 심해요. 제가 립밤도 안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립밤을 진짜 안 발라가지고 에뛰드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라고 이게
에뛰드 검색하잖아? 네이버에? 그럼 바로 상단에 있어. 그만큼 유명하다고. 원래는 자기 전에 발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쓱 지워주면은 각질이 싹 사라져. 우와 진짜? 그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이거 관리해줄 때 진짜 필수템이에요. 진짜 주가 안에 이렇게 버터처럼 이렇게 찍어서 바르면 돼. 자기는 지금 잘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거를 이제 마르다가 되게 쫀득쫀득하지? 어머 아니 바르기만 했는데 너 엄청 촉촉하지 않아? 바르기만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이게 촉촉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청 쫀득쫀득한 게 그 입술이 딱 묻은 느낌? 그래. 이게 진짜 좋아. 헤어버터랑 추가 성분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잖아. 포함돼 있어가지고 보습에 엄청 효과적인 거. 냄새가 너무 좋아. 그치? 평소에도 엄청 발라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수시로 발라주면은 오히려 더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기는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뭐랄 거냐면요. 눈썹을 깎아줄 거예요. 자기가 정리해준다고? 정리해줄게요. 자기 눈썹이 지금 엄청 난장판이어가지고 분연이가 수시로 정리해줘요. 정리해주는데 분연이가 털이 많아서 그런지 금방금방 자라더라고. 깔끔하게 하니까 훨씬 낫다. 와! 안 한쪽 눈썹 정리. 한쪽. 좋아! 그래, 좋다. 진짜 대박. 살짝만 다듬게. 지금 눈썹 칼로 피부를 좀 건드려서 한 번 더 바를게요. 네? 자극기 받아가지고 이런 데를 좀 그래도 발라주면 좋으니까. 입술 좀 보여줘봐. 뽀뽀를 부른 입술. 촉촉해졌지? 보기만 해도 촉촉해. 뽀뽀하고 싶을 정도로. 물티슈 그냥 쓱 닦으면 되거든? 자기처럼 이렇게 관리하기 귀찮은다들 자기 전에 아! 수수수. 다음날 아! 수수수. 그치. 끝이야. 나쁜 거 아니야. 수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많이 썼었어. 그래? 닦아볼게요. 꿀을 입에다가 낸 거 같아. 그러네. 어머 촉촉한 거 없다. 우와 입술을 생각보다 많이 부었잖아. 맞아. 뽀뽀를 부은 입술이야? 와 맞아. 이렇게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거야. 와 지금 진짜 촉촉하다. 촉촉해졌어. 와, 미쳤어. 진짜 너무 와, 대박인데? 신기해. 조금 발랐는데 너. 우와 조금 발랐는데 너. 야 괜찮다.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특별한 날에 이제 꾸밀 때는 살짝쿵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레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남성용으로 나온 건데 이런 거 살짝 발라줘도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건 잘 쓰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솔직히 폰트를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네. 한 완두콩 정도? 그냥 이렇게 쪼끄쪼끄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이거를 얼굴 전체로 다 발라버리니까 소연이가 너 진짜 화장 못하는 애라고. 아니 나도 못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세수하듯이 얼굴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눈에 있는 음영이 없어지다 보니까 토시로가 돼버려. 오 네? 좋아 좀 환해졌지? 환해졌어. 생기가 있어 보여.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것도 에뛰드 건데 진저슈가 멜팅 밤이라고 해서 색깔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서 2호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립밤이에요. 남성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담 없이 쓸 수 있거든? 이거를 바르면은 더 촉촉하게. 수연이도 발라? 응 나도 발라. 좋다. 어때? 봐봐. 별로 티도 안 나고 남성분들도 입술 생기 있으면 좀 더 화사 보이는 게 있으니까 잘 쓸 수 있다는 점 나도 몰라야지. 수연이도 되게 좋은데 이거? 나초라 수연아. 이거 자기 거야. 진저슈가 라인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쓰세요. 이건 진짜 겨울철 무조건 관리해야 돼. 다음에 아무리 머리를 가리더라도 바람 불고 하면은 M자 스타일로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지금 살짝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가 좀 많이 비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게 올라왔어. 그래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게 있어. 에뛰드 팡팡 헤어 섀도우 있잖아. 팡팡 헤어 섀도우. 팡팡 헤어 섀도우. 팡팡 헤어 섀도우야. 여기 헤어라인에다가 발라주면 감쪽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라인이. 어머 M자잖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머 M자잖아. 브러쉬 기획 세트가 나왔더라고. 이 브러쉬구나. 참고하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걸 쓰면은 이제 보통 부자연스러울까 걱정하시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비어있는 거 살짝살짝만 메꿔주면은 공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쵸. 메이크업 할 때 꼭 참고해야 돼요. 나도 솔직히 까먹어 요즘 하고 싶거든. 근데 머리를 기는 이유가 이게 살짝 올라와서. 그래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줄게. 네. 그래 이렇게 붙여. 이렇게 그려주는 거 이렇게 쓱쓱쓱. 어머 너무 자연스럽다. 진짜 얼굴이 이렇게 됐어. 약간 아까는 지금 좀 많이 넓어 보였는데 넓어졌지? 넓은 부분이 좀 없어졌다 해야 되나? 밑에는 이거 팡팡이에요 이거. 그래서 팡팡이구나. 이걸로 탕탕한 다음에 팡팡팡 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얼굴에 팡팡팡 때려주는 거. 들어있는 브러쉬가 지금 기획 상품이고 원래는 이렇게 기본으로 달려있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팡팡이. 그럼 더 자연스러워져. 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물과 땀에 강한 커팅 파우더가 함유돼 있거든. 워터프루프야. 근데 또 클렌징에 잘 지워져. 이지 클렌징 워터프루프. 그래가지고 유지력도 괜찮고 땀에도 강하고 하니까. 그치. 근데 땀에 막 지워질까 걱정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바람 불 때 이게 심장 아니라 나 아직 탈모 안 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게끔. 이해했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리우젤 그루미 토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블리브에서 산 건데. 네. 이렇게 좀 볼륨감이나 그래. 이렇게 꾸밀 줄 아는 남자가 왜 그동안 안 꾸몄는지. 아니 집에 있어서 안 꾸민 거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만져주는 거야. 끝. 이렇게 만져주면 끝. 와. 수영이는 이제 스타일링 다 끝났고. 스타일링 할 거 어떤가요, 수현 씨? 다른 사람 같고. 다른 사람 같고. 네, 일단 옷을 좀. 옷을 좀.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대박 사건. 미쳤다. 느낌. 와. 옷 하나도 좀 달라지지. 아, 수현이가 꾸며준다고 해가지고 또 가져왔거든. 아, 그랬구나. 제가 지금 평소에 쓰고 있는 것도 에뛰드 팡팡. 어, 진짜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야. 근데 색깔이 나는 살색 모여가지고 좀 밝은 색깔 브라운을 쓰고 있고. 네. 나는 근데 브러쉬로는 안 하고 그냥 팡팡으로만 하는데. 안쪽 안쪽 보여주세요. 안쪽 안쪽. 이야. 웃기지? 얼굴 형이 더 달라진다. 이마가 넓고 좁고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맞아 맞아. 동안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볼륨 세일 추천템으로 꾸며봤는데 경각심을 갖고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꾸미는 거지. 아, 그래? 꾸미면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옷까지 이렇게 입고 하니까. 오, 완전 맞죠? 완전 잘 어울려. 진짜로. 내가 립밤도 안 바르고 아트카트렸는데 자신감이 생기네. 아, 자신감.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네. 아무튼 이렇게 볼륨을 꾸며줬는데 우리 영상 이거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 오케이.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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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생겼다. 미쳤어. 미쳤다. 가자, 카페 가자. OMW I'm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